네, 안녕하세요. 랩드감팀입니다. 오늘 갑자기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좀 약간 흐려서 스튜디오 약간 우중충한데, 스튜디오가 아니죠. 이게 사무실이죠. 우중충한데, 오늘 방송은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던 축구와 무게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라이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전달은 안된것 같아요. 안된것 같은데, 제가 축구화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축구화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은 아니구나. 뭐 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댓글 다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오해를 하시는 게, 축구화의 절대 무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축구화의 무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축구화의 무게가 가벼운 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무게상에서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랑 무게가 가벼운 두 종류의 축구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굳이 무거운 거를 신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코파 문디알의 무게가 하나를 500g으로 만들고 하나로 300g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걸 신겠냐고 그러면 300g짜리 신겠죠. 축구화에 예를 들면 두 종류가 있어요. 코파 문디알 동일 모델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비교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는데, 코파 문디알 300g짜리와 그 다음에 개선 모델로 뭐 일부 스터드를 드러내고 해서 200g짜리 있다. 그게 비슷한 착화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200g짜리를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축구화에서 무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축구화의 절대 무게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발의 무게에서 300g에서 뭐 350g, 근데 250g, 아니면 300g에서 200g 정도 안에. 그러니까 축구화가 지금 그렇거든요. TFA인 경우에는 뭐 한, 200, 지금 무게가 좀 아주 최근에 많이 낮춰져서 한 250, 60g. 그 다음에 FG 모델의 뭐 울트라 같은 거는 160g까지 떨어지지만, 뭐 울트라 아주 보편적인 모델은 아니니까, 대개 이제 미즈노는 한 200g이나 맞춰져 있고, 아디다스나 나이키 제품들이 한 210g 이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신발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100g이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 무게 차이를 잘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가벼운 대로. 그 다음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그 무게 차이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한 무게 차이가 났을 때, 신발을 예를 들어서 무게를 100g을 가볍게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운동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3000m 달리기를 타임 트라이얼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1km 랩타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대개 산소 소모량에서는 약 1.1%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속도에서 증가율은 0.78%가 속도에 증대 효과가 있다. 근데 그 0.78%가 랩타임 1km 기준인데, 그 1km 기준의 랩타임을 100m 단위로 계산을 하면 확 떨어지고, 0.0, 뭐, 얼마였죠? 16초였나? 그렇게 떨어지고, 그 속도에, 그 다음에, 그 100m 아니면 30m 정도로 러닝 거리를 줄이면, 그 다음에 그 수치가 0.008% 떨어진다는 겁니다. 1000분의 1초 차로. 보통 육상 경기에 일반적으로 경기는 100분의 1초까지만 측정을 해요. 14초 74,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물론 그 계측기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세밀화되고, 그러니까 동률의 판다구를 위해서 이제 1000분의 1초까지 나오고 17초 뭐 457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100분의 1 단위까지 보통 측정을 하죠. 그래서 뭐 100m가 뭐 예를 들면 12초 74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지금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되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무게가 당연히 줄어들면 가볍지 않냐? 이점이 있지 않냐? 난 체감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감소되는지는 본인들이 모르는데, 신발이 바뀌어서 무게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드는 만큼의 나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느끼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표현하기 힘들겠죠, 잘.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에서 무게를 줄여 나가면 실제적인 운동 효과 차이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왜 무게를 측정할 때 신발의 무게를 100g으로 감소시키는 걸로 실험을 했냐? 그런 의미를 따를 수 있죠. 왜 10g이나 20g이 아니라, 아니 200g이 아니라 200g, 300g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무게를 인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100g 정도에서는 실험적인 실험 결과로 보면 되게 사람들이 그 뭔가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손으로 두 개의 물건, 100g 차이나 제품 두 개를 들고 손으로 이렇게 어떤 게 무겁냐 그러면 무거운 쪽을 짚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제품을 그 사람이 신겨서 발을 들어서 무게를 측정해보라 그러면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험 요소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무게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100g 단위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0g 이하가 되게 되면 실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뭐 예를 들어 50g 차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무게 100g 정도의 큰 편차를 두는 거예요. 그럼 100g이 줄어들면 당연히 뭐 가속력, 순발력, 어질리티, 점프력 뭐 그런 데서 다 영향을 받지 않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아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게 어떤 승부를 가르는 정도의 키포인트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축구화들이 옛날부터 스포츠 과학이 도입된 지가 이미 뭐 60년 가까이 되는데 왜 축구화에 신발 무게 경쟁을 벌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신발 무게 경쟁은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그 소재가 바뀌면서 따라오는 자연적인 그 경량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엄청 무거운 소가죽을 썼다가 캥거루가죽을 썼다가 캥거루가죽 얇게 가공을 했기 때문에 무게를 좀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천으로 된 인조가죽이라든지 이런 걸로 니트라든지 니트라는 게 일종의 실이니까 거기에 코팅 처리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통창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통창에 뭐 이점도 있긴 하지만 이제 더 가벼운 소재 뭐 TPU라든지 그러니까 열 가속성 플라스틱인가요? 폴리우레탄인가요? TPU를 쓴다든지 이제 그 중에 하나 페박스 같은 거죠. 경량이면서 고탄성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선수들의 그 경기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이 댓글을 할 때 그래도 선수들은 0.1초, 0.0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선수들은 그러지 않아요. 선수들은 자기들이 늘 신던 신발로 운동을 하고 신던 신발로 플레이를 하고 신발이 바꿔져서 무게가 달라져도 제공해주는 신발로 그냥 사용을 하고 무게 편차가 100g 이상 나지 않으면 선수들한테는 큰 그게 없는 거죠. 리스폰스가 없는 거죠. 그냥 사용 가능한 걸로. 예를 들면 그리즈만이 이전에 퓨처를 신었는데 퓨처 무게가 210g 이렇게 되다가 울트라로 예를 들어 160g을 줄으면 무게 40g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40g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신어보면 아 이거 무게 옛날과 무게감이 다르다. 근데 그 무게감이 다른데 그 무게감이 다른 거를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퓨처랑 울트라 사이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엔 여기 지금 함정에 빠져 있으신 것 같은데 경량화 축구화는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 모델에서 가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어퍼의 소재를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어퍼의 두께를 변경을 하거나 패딩의 두께 그 다음에 아웃솔의 플레이트의 두께를 조절을 하거나 스터드 수를 줄이거나 스터드 크기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끈의 길이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익스터널 힐 카운트나 아니면 인터널 힐 카운트에서 힐 컵을 구성하는 소재를 다르게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로 무게의 감량을 시도를 하죠. 그러면 이전에 퓨처 모델과 그리즈만이 울트라를 신을 때는 완전히 다른 착화감이 이루어지고 베어풋에 가까운 느낌이 아무래도 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울트레자를 신다가 네메시스를 갈아 신으면 무게의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게 차이가 그 울트레자랑 아마 한 20g, 30g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정도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퍼가 발에 닿는 느낌 그 닿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다른 행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터운 패딩이 되어 있는 가죽 축구화를 신다가 네메시스처럼 이런 가죽이 아무것도 없는 얇은 어퍼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천 조각이 하나로 되어 있는 신발을 신으면 완전히 착화감이 달라져요. 거기에다가 무게가 그 이 제품과 그 제품 사이에 네메시스랑 이 제품 사이에 실제적 무게차가 10에서 20g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경량 어쨌든 네메시스가 더 가벼우니까 더 가벼운 게 이게 축구하다. 근데 축구를 했는데 네메시스가 더 잘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가벼운 축구화가 더 축구가 잘 된다는 식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논리죠. 근데 사실 논리적 오류죠. 왜냐하면 실제로 축구화가 잘 된 이유는 무게차 때문이 아니라 축구화의 구조가 다른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터치감이 달라지고 어떤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이를 대부분은 무게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게 중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절대 무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코파 문제를 대상, 코파 제품을 대상으로 현재 이 상태에서 플러스 모델로 갈아타면 착화감이 완전히 또 달라지죠. 그러면 둘 중에서 내가 신었을 때 이 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이 제품을 신고 어떤 선수는 끈이형 레이스리스 플러스 버전을 신으니까 두 제품의 실제 무게 차이가 다른데 한 선수 아니면 여러 선수를 테스트했을 경우에 선호하는 경향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지면 그게 무게 차에 의한 차이점인지 아니면 피감에 대한 차이점이냐 그거예요. 왜 네메시스 예를 들어 메시가 왜 같은 무게 아니면 그 플러스 모델이 더 가벼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끈이 있는 0.1 모델을 신냐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을 신는 어떤 A라는 선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파울로 디발라는 플러스 모델을 신는데 왜 어떤 선수는 플러스 모델을 안 신고 우리가 경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무게가 가벼운 쪽이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왜 어떤 선수들은 그 가벼운 무게를 사용을 하지 않고 더 약간 더 무거운 무게의 축구를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무게 편차가 100g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선수들이든 아마추어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무게 차를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피감 차이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구화가 내가 A라는 축구화를 신다가 B라는 축구화로 바꿔 신었을 때 그 차이가 피감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 동시에 볼 컨트롤이나 이런 능력에 이런 쪽에서 어떤 본인에게 더 그 공을 잘 다루게 해주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축구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A라는 축구화를 신으면 축구가 잘 안 돼요. 근데 B라는 축구화를 신으면 더 잘 돼요. 이거 누구에게 다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무게가 가볍다 그래서 반드시 그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축구화라는 게. 그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좀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가 무게 경쟁을 벌이지를 않고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가장 경기력, 어쩐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무게가 가벼워지면 에너지의 그 축구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에너지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죠? 0.0001g이라도 줄였으니까 줄어든 거긴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줄어든 것들이 실제 선수들의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게 이 100g, 200g에 민감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사람은 아니면 아침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뭐 대변을 봤다 안 봤다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죠. 복싱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그 체중 감량에 들어가게 되면 몇백 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몇십 그램 줄이기 위해서 침도 뱉고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소변도 보고 억지로 해서 몸에 있는 수분들을 빼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체중까지 쭉 줄인 다음에 그 체중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일부러 막 땀 옷을 옛날에 체중 조절하는 제 친구 복서가 있었었는데 막 그 뭐죠? 그 숙소 영화 같은데 지방대에 가면 숙소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보일러 떼어놓고 예, 땀복을 입고 그 땀을 빼내고 있거든요. 그 이제 탈수 현상이 발생하죠.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그게 뭐
디하이드로라 그러나, 그 탄소를 뭐라,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 현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먹냐, 점심밥을 먹냐, 저녁밥을 먹냐, 그 다음 아침밥을 안 먹냐, 점심밥을 안 먹냐, 저녁밥을 안 먹냐, 사람이 체중도 하루에 100, 200g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체중을 평소에 실감할 수 있으신가요? 네. 운동할 때는 운동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오히려 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체중 변화를. 근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체중이 줄었다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은 뇌에서 먼저 인식이 돼서 아, 배가 고프다고 느끼지만 여러분들의 체중이 줄었다고 느끼는 아니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여름에 운동량을 많이 가져가면 워낙 그 땀이 많이 빠져 땀으로 그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 전과 운동 직후 한 90분 경기를 풀로 정말 하이 아마추어 레벨에서 경기를 치르고 나면 체중이 줄어든다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 최대 1kg까지 줄어들고 프로 선수들은 야구처럼 그 체력 소모가 많은 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kg, 2kg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체중을 달면 내 몸에 체중이 빠졌다는 건 알지만 그 체중이 1kg 빠졌다는 것들이 다음날 운동할 때 경기력에 플러스로 나타나나요? 체중이 줄었기 때문에 무게가. 축구화의 무게, 운동화의 무게는 보통 100g 정도로 우리가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체중은 상황에 따라서 1kg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체중이 1kg 변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1kg 변화가 있다고 느끼냐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은 스웨터 같은 경우는 무게가 400g 정도 됩니다. 약간 무거운, 그러니까 헤비 코튼을 쓰기 때문에. 이런 헤비 코튼을 쓰는 제품들의 무게가 보통 트레이닝탑보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무게보다 100g에서 200g 더 많이 나가고, 제가 입고 있는 루필러 제품의 후드 같은 거는 거의 한 500g 가까이 돼요. 물론 루필러, 후드를 입으면 되게 무겁다고 느껴요. 이거, 근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웨탑은 그렇게 무게감을 느끼진 않아요. 대신 두툼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더 따뜻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느끼는 건 축구화가 어떤 축구화, 기존에 신고 있던 축구화의 무게가 250g 정도 되는 축구화를 신었다가 가벼운 쪽으로 축구화를 내려가면 무게가 가볍다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무게를 가볍게 만든 요소들 내 핏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트라 제품을 사전에 이게 무게가 160g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축구화를 던져준 다음에 그 160g짜리와 그 다음 200g대에 해당되는 미즈노, 뭐, 네오, 베타, 2 같은 모델 180g도 되나요? 그 무게차를 비교하게 되면 20g의 무게차를 개인들이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지할 수가. 그리고 20g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0g짜리 코파와 그 다음에 160g짜리의 울트라를 가지고 두 선수, 똑같은 선수를 대상으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시켜서 여러 가지의 뭐 서킷 트레이닝이나 인터벌 트레이닝에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내면 기록 차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마라톤하고 그다음 축구 선수들의 에너지 소모량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라톤과 그다음에 그 축구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냐? 그래서 그럼 뭐가 다르냐 물으면 축구는 스프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점프가 있고 태클이 있고 몸 싸움이랑 상대를 두고 하는 경합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키킹 같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동작들이 쭉 이어지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르는 게 마라톤은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되게 커요. 맞바람이냐 그 다음에 뒷바람이냐 뒷바람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맞바람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실제로 맞바람은 선수들에게 큰 에너지 소모를 미칩니다. 뭐 자전거 타보시는 분 아시죠? 그 바람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장거리 자전거 대회 나가면 선두로 달리는 것과 그 뒤에 후미로 그 뒤를 따라다녀서 바람의 지향을 막으면서 가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큰그 경기력의 차이를 갖고 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라톤은 축구는 평평한 평지에서 하지만 마라톤은 굴곡이 있는 도로를 뛰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그 경사도를 뛰게 돼요. 경사면을. 그러니까 오르막일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내리막길에서는 힘이 예를 들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린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축구에서 이제 예를 들면 수직점프 같은 것들 있죠. 마라톤에서 수직점프는 없지만 대신에 그 수직점프가 예를 들면 얼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라톤은 반대로 우리가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에 여러분들이 버스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그 비가 내리면 도로에 물이 그 길 가쪽으로 이렇게 가서 배수를 따서 빠져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길에 있는 도로는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사이드로 갈수록 이렇게 곡선으로 약간의 경사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경사면을 똑같은 다리가 평지를 뛰는 게 아니라 한쪽은 이런 식으로 뛴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경사도가 발생해서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다른 하중을 받으면서 42km를 달린다는 데서 축구랑은 또 다른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42km를 하는 신발을 신고 소화를 해야 되고 축구는 90분만 뛰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축구는 스프린트라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많은 근력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냐. 보통의 우리가 엘리트 선수들이 만약에 한 경기당 시속 30km 이상의 풀스피드 보통 이제 시속 30km가 넘어가면 100m 기록이 뭐 12초 안쪽으로 나오는 정도가 될 텐데 티모 베르나나 뭐 오바메양 같은 선수들이 시속 37km, 39km까지 나오죠. 그 선수들은 대개 10초대로 뛰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100m를 보통의 우리가 엘리트 프로 선수들이 스프린트를 한다고 했을 때 육상 선수처럼 풀로 스피드를 하지 풀 가속을 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뛴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100m를 13초 정도로 뛰고 10m를 3.5초 정도 뛴다. 만약에 10m 정도 가정해보죠. 뭐 그 정도 뛰는 속도로 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축구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90분이라는 것은 5,400초예요. 5,400초. 근데 30m 거리를 뛸 때 소요되는 시간이 100m 한 12초 이 정도 뛰는 사람들이 3.5초 나온다고 하면 한 경기당 스프린트를 10회 했다 그러면 35초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20회 했다 그러면 70초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5,400초 중에.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의 축구 선수의 스프린트가 전체 경기에서 차지하는 시간 배분이 얼마냐면 0.65%예요. 0.65%. 그러니까 한 경기에 1%도 안 되는 거예요. 스프린트 횟수는. 물론 체력 소모는 다른 움직임보다 좀 많죠. 20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라고 하더라도 사용 시간이 1.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배. 이게 무슨 얘기냐? 축구는 물론 엘리트 레벨에서 우리가 경기를 90분 치르는 거는 일반 아마추어 수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인데 축구 경기는 90분 내내 뛰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작 스타트, 퀵, 그 다음에 방향 전환, 그 다음에 점프, 그 다음에 몸싸움 경합 이런 과정을 하시는데 마라톤도 똑같이 뛰면서 경쟁을 하고 선수들이 그룹으로 뭉쳐나갈 때 신체 접촉이 반드시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상대 스피드와 페이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작전과 필요하고 단순하게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페이스로. 마라톤을 왜 그런 경기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마라톤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고도의 전술과 작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경기예요. 단순 기록을 측정하기 위해서 뛰는 경기가 아니라 그러면. 근데 축구 경기는 더 마라톤과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라톤과 축구의 에너지 소모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교가 가능해요.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냐. 축구 선수들을 마라톤 풀코스로 뛰게 하면 축구 선수는 어떤 축구 선수, 엘리트 선수도 준비 없이 마라톤 경기를 뛰어라 그러면 42km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4시간 정도를 준더라도 아마 그 자체 완주를 못할 거예요. 대신에 마라토너들은 축구 경기 90분을 일반 축구 선수, 엘리트 축구로 선수들처럼 뛴다고 하면 축구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형편없게 나겠지만 그건 경기 내용에 관련된 기술 수준에 관련된 것이고 축구 선수들이 하고 있는 정도의 체력 소모, 달리기 위한 체력 소모들은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비교하면
축구 선수들의 체력이 마라톤 선수들의 그 체력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이 누가 더 세냐? 그럼 축구 선수들은 셀 수가 있겠죠. 마라톤 선수들에게 날았으니까. 그러나 발을 우리가 신발을 신고 어느 일정 거리를 뛰거나 일정 운동을 소화를 할 때 그때 각각의 신발이 축구하든 마라톤하든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성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마라톤과 축구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경기 다 신발을 신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경기는 신발을 벗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다 아니면 한 경기는 뭐 신발을 엄청 무거운 신발을 신고 하다. 이러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되지만 마라톤과 뛰는 거 그러니까 축구는 기본적으로 그 운동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왜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뭐였죠 그 JTBC였던 뭉쳐 산다 그런 거 보면 그 맞나 뭉쳐 산다 이봉주가 그래도 체력은 제일 좋죠. 이봉주가 다른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그 거기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그 모태범인가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역시 그 레이스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체력 그 지구 근지구력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저희 댓글 다시 한번 페모님께서 그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단거리 선수 스프린트 그다음 복싱 아니면 레슬링 이런 선수들하고 다음 마라톤 선수 뭐 축구 선수들간에 근육이 다르다. 그 근육이 다른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접근이 발달하냐 배근이 발달하냐. 그러니까 접근은 단기 스프린트의 유리한 근육이고 그다음에 배근은 장거리 러닝 그러니까 긴 거리를 뛰는데 그래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근육이 발달을 하죠. 발달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 앞전 영상에서 이제 근신경계, 근 운동계 이제 예를 들면 뭐 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잠깐 언급해드렸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축구화를 우리가 경기를 보면 단순하게 축구 동작에서 뭐 그 90분을 뛰는 게 그 쉬운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그 축구 경기에서 그 마라톤과 다르게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애드밴티지가 뭐냐면 축구는 45분 경기를 하고 스프린트가 얼마 들어가든지 15분에 완전한 체력 그러니까 회복 완전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체력 회복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프린트 횟수는 전체 경기에서 인력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숫자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냐? 나머지는 천천히 뛰고 있거나 걷고 있거나 서 있는 경우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축구 11대 11 하니까 공이 지점에 따라서 전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계속 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네이버에 있는 어떤 영상 클릭해 보세요. 공이 있는 반대쪽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뭘 하고 있는지 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쪽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수많은 선수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축구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힘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순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정한 휴식시간이 경기 내내 주어져요. 경기 내내. 데드볼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반대편 공지가 있으면 수비수들이 여기서 반대편에서 서 있는다든지 공격수들 앞쪽에서 박스 앞쪽에 와 있으면 최종 수비수들이 뒤에서 서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90분 축구 경기를 소화하는 거는 뭐 다른 분들이 지적하듯이 순간적으로 키킹이라든지 드리블 이런 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행동들이잖아요 동작들 그런 동작이 있지만 일정한 정도의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 우리가 프로 선수들이 90분 내에 90분 동안에 10km 정도를 만약에 뛴다고 하면 그때 나오는 평균 속력은 최고 스피드, 최대 스피드는 예를 들어서 시속 37km, 뭐 이렇게 뭐 100m 10초대 선수 나올 수 있지만 평속, 한 선수가 한 경기를 치르는 평균 속도를 보면 6.6km 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서 있는 시간과 걷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라톤하고. 근데 마라톤은 어떠냐? 엘리트 선수, 2시간대 뛰는 엘리트 선수들의 평속이 17km예요. 17km. 이 17km는 축구 선수들이 최대로 뛸 수 있는 속도의 50%에 해당되는 속도예요. 근데 그럼 마라톤 선수들은 스프린트가 없느냐? 마라톤 선수들도 스프린트가 있어요. 끝부분에서. 예를 들면 최종 2km가 남았다든지. 그러니까
그, 뭐, 뭐라 그러죠? 그 36km, 그, 대개 그거 한 점을 넘어서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스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스프린트의 속도가, 그, 축구 선수들의 일반 그, 뭐죠? 평균 한 12, 13km 정도 속도가 12초 정도 나오는 선수의 스프린트 속도가 빠르면 빠를지 느리잖아요. 42km 완주하고, 마지막 1km 구간을 뛴다든지 할 때. 왜냐하면, 그런, 예를 들면 10,000m라든지 5,000m 뛰는 선수들의 그 평균 기록이 보통 15초 정도가 나오고 800m에서 1500m 선수들은 12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라토너들의 지구력이 강하고 그 체력적으로 뛰어난가 하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축구 선수들은 풀 마라톤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용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상하는 거는 예를 들면 경기도 어떤 경기는 굉장히 편하게 해서 많이 안 뛰어도 되는 경기가 있고 어떤 경기는 뭐 12, 30km 뛰는 경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기 다 떠나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평균 얼마 뛰었고 평균 뭐 슈팅을 얼마 하고 평균 패스가 얼마 이런 데이터들을 뽑는 이유는 대강 전반적으로 그 경기에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나 체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경기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선수들이 에너지 소모량을 축구든 마라톤이든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그리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두 종목상에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종목의 경기적 차이를 경기적 특성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 종목에서 선수들이 신발의 무게를 예를 들면 100g 줄였을 때 그게 마라톤과 축구에서 각각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표로 삼은 거는 뭐냐면 마라톤에서 신발 100g을 줄 때 쭉 달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는 섰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 뛰었다 섰다 뭐 점프했다 섰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중간에 인터벌이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신발의 영향성을 알 수 있는 거는 계속 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축구는 그렇게 해서 체력 소모가 많아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과 불규칙하게 마라톤처럼 일정한 페이스로 유지하는 거랑 다르지 않냐. 마라톤은 지속적으로 체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체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건 어떤 구간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축구랑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 그 체력이 떨어지는 건 기본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실험을 30km, 40km 하지 않고 적정 수준인 3000m에서 나이키에서 실험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무게가 가벼운 축구화가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선호하고 공격수들이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드는 논거가 뭐냐면 저 뭐 댓글 엄청 이렇게 많이 달아주신 우리 그 페노맨님 그 댓글 같은 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그 댓글에서 저도 댓글 달아놨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한 몇 시간도 걸쳐서 쓰셨을 거예요. 그분도 저도 답글 달았는데 한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걸렸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나중에 영상 요 보신 분들은 그 영상에 그 댓글 먼저 저희가 올려드렸던 영상에 있는 댓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예를 들으셨냐면 네이마르와 맥과이어 한 사람은 공격수 한 사람은 수비수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네이마르는 공격수니까 드리블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페인팅도 쓰고 그러니까 수비수인 맥과이어랑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다르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네이마르는 가벼운 축구화를 신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맥과이어는 약간 무거운 축구화를 신어도 상관이 없다. 결론은 그런 건데 무게가 그 제가 이제 이런 그 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무게는 모두에게 중요해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공격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마르든 맥과이어든 축구 선수이면 무게가 중요해요. 축구화의 무게, 절대 무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무게는 중요해요. 공격수기 때문에 더 가벼운 걸 신어야 되거나 수비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뇌피셜이 마치 그 정설인 것처럼 많은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그 뭐죠 이렇게 그 유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 잘못된 정보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어요. PSG의 맥과이어와
그 다음에 맨유의 PSG의 네이마르와 민유의 맥과이어가 만났어요. 둘이서 경합을 해요. 같은 포지션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마르가 드리블을 시작해서 치고 나가죠. 그러면 맥과이어 서 있어야 되나요? 같이 치고 나가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공이 루즈볼로 흘러나갔어요. 네이마르가 태클을 해요. 그러면 그 공을 따기 위해서는 맥과이어도 같이 태클을 하죠. 그 다음에 공이 크로스가 올라와요. 네이마르가 점프를 뜨면 수비수는 그냥 기다리고 있나요? 같이 점프를 뜨죠. 네이마르가 슈팅을 때리면 그 슈팅을 막기 위해서 그 맥과이어는 발을 뻗죠. 발을 활용하고 다리를 활용한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네이마르가 오픈 스페이스로 뛰면 그 오픈 스페이스를 뛰는 선수들을 보고 있나요? 네, 맥과이어도 같이 뛰어야 되죠. 얘기는 뭐냐면 축구 선수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격수와 수비수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갖지가 않아요. 경기 내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네이마르가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맥과이어도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네이마르가 사이드 스텝을 받을 상황이 있으면 맥과이어도 사이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마르가 백스텝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똑같이 해리 맥과이어도 백스텝을 밟아야 되고 네이마르가 헤딩볼을 따지기 위해서 점프를 하면 맥과이어 똑같이 헤딩볼을 위해서 점프 동작을 해요. 축구에서 그 다음에 네이마르가 롱킥을 보내면 맥과이어 똑같이 롱킥을 보내는 행동을 해요. 그 다음 네이마르가 멀리서 날라온 공을 트래핑을 한다. 맥과이어 똑같이 트래핑을 해야 돼요. 문제 딱 기본적으로 축구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요소 키킹, 헤딩, 태클, 드리블링 그 다음에 움직임, 무빙, 포지셔닝 이거는 모든 축구 선수에게 필드 플레이인 경우에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리버풀이나 메랄 마드리드나 이런 팀들이 가끔 그 훈련 영상 전체를 풀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상을 잘 보시면 리버풀의 예를 들면 스쿼드 선수들, 1군 선수들이 훈련을 시작을 하면 훈련 시작과 함께 끝날 때까지 전체 선수들, 포지션은 상관없이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는 트레이닝 세션 프로그램들을 동일하게 수행을 합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공격수는 공격을 주로 하는 거고 수비수는 수비 쪽에 치중을 해서 훈련을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수가 예를 들어서 하는 역할 중에서는 뭐 태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빈도수가 네이마르 쪽은 드리블이 많을 테고 맥과이어 쪽은 드리블이 적겠죠. 대신에 맥과이어 쪽은 헤딩이라든지 태클이 많을 거고 네이마르는 상대적으로 그게 적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 자체가 한 경기를 통틀어서 나타내주는 퍼포먼스상의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터치수도 비슷하고 패스수도 비슷하고 심지어 패스는 수비 쪽에 있는 선수들이 최근 빌드업 영향수 때문에 더 많은 공을 터치를 하죠. 그러면 디스턴스는 어떻게 나오냐? 뒤쪽에 있는 선수들도 예를 들면 네이마르 스프린트를 통해서 그 스프린트 횟수가 늘어나지만 맥과이어는 스프린트 횟수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 디스턴스를 보면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어떤 분이 올리셨지만 K리그 평균 2006년 자료였나요? 그때 10km 공격수, 수비수 9.6km. 그러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균 개념이고 만약에 실제 내용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방금 얘기했듯이 스프린트 횟수가 많으냐, 태클 횟수가 많으냐. 그러나 스프린트를 하는 것과 태클을 했을 때 체력 소모가 어느 쪽이 더 많냐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만큼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는 개별적 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과학화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과학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동일한 축구 선수들한테 일정한 축구, 무게를 다른 축구화를 신긴 다음에 체력 테스트를 하면 무게 100g에서는 피지컬 차이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이마르와 예를 들면 은바페를 비교를 해서 서로 다른 축구화를 신긴 다음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축구화 차이가 아니라 스피드, 예를 들면 스피드를 비교한다 그러면 은바페 좀 더 빠르겠죠. 100m 같은 게, 30m 이런 것들이. 더 빠른 선수니까. 같은 축구화를 신고. 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피지컬적인 능력이 에서 그 좌우되는 것들이 마치 축구화의 무게에서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 착각을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무게를 중요시하는 많은 분들도
단순히 무게를 가벼운 쪽을 항상 선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 여러 가지 축가들이 나온다. 그러면 일부러 무게를 가벼운 걸 찾는 분들이 계세요. 에이, 나는 무조건 가벼운 거 좋아해서 무조건 가벼운 거. 근데 그런 분한테 제가 물어본 게 이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건 좋은데 발에 물집이 계속 생기면 신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다른 문제긴 해요. 무게랑은. 근데 우리가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일반인들이 아니면 프로 선수들의 무게가 축구화에 선택하는 기준인 선수도 있지만 많은 선수들은 단순히 무게만으로 축구화를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선수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축구화를 만드는 제조사들도 동일하게 공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99g짜리 아디다스치 축구화가 아니면 푸마의 옛날에 그 SL 모델들, 에보의 SL 모델 같은 것들이 실험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축구화들은 단순하게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보여주는 데서 그 이점이 있지만 그 축구화들이 양산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무게를 단순하게 감소시킨 축구화들은 축구화의 90분을 소화하고 연속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성, 그 다음에 상품의 지속성, 그 다음에 슈즈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들은 연구를 통해서 무게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지만 축구 경기는 축구 경기 고유 특성을 반영을 하는 기능적인 차원들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축구화를 단순하게 가볍게 만드는 걸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축구화 제조사들의 갖고 있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축구화 말했지만 나이키도 99g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99g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그 축구화의 절대 무게가 무조건 축구화의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당연히 99g, 98g, 80g짜리를 만들어야죠. 육상 스파이크처럼. 그걸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축구 선수의 기본적인 경기력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브랜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축구화를 경량화시켰다, 무게를 줄였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무게를 줄여서 그게 실제 선수들의 경기력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프레데터도 마찬가지고 폼팟이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미즈노의 뭐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줄인다는 거는 어쨌거나 400g에서 200g 줄였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런데 지금 축구 여기에서 이런 축구 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죠. 예를 들면 절대 무게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1kg짜리 신발을 신으면 활동성이 선저히 저하되죠. 왜냐하면 1kg로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니까. 단순히 200g에 5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1kg짜리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러나 그 무게가 사람의 체중, 예를 들면 70kg에서 1kg짜리로 움직이는 건데 70kg에서 200g으로 줄어들면 전체 차지하는 무게 비중이 축구화, 축구화라는 건 사람 몸에 이제 부착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70kg인 사람의 체중을 감안했을 때 100g의 무게 차이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경기력에 미치는 효과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무게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저희 댓글 다시는 분들이 되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사실은 네이마르와 맥과이어가 예를 들면 왜 네이마르는 베이퍼를 신고 그다음에 뭐 맥과이어는 TM4를 신었냐? 무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이 두 제품은 사실은 무게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베이퍼 제품들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초기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초기에 베이퍼 제품들 무게를 달아봤을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모델이잖아요. 카본 뭐 이렇게 뭐 카본 같은 게 뭐 이렇게 얽혀 있고 하는 모델. 이런 거를 달면 무게가 한 200g 초경량화 스파이크처럼 만들어서 이게 그 나이키 그 테스트용 모델이었거든요. 실제 판매되는 모델은 아니었고 근데 이 정도가 나오는데
요 당시에 TM4 같은 거 무게를 딱 재면, 200? 그때 한 4, 50g 정도 나왔었나 그랬고, 대신에, 요 AG 제품. AG 제품을 요렇게 딱 올리면, 무게가 200g 정도로 계속해서 베이퍼는 200g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이퍼 무게가 압도적으로 가벼운 것이냐? 다른 제품에 비해서.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메시스를, 어떤 거죠? 뭐가 있을까? 아디, F50, 이 아디제로죠? 아디제로. 아디제로를 이렇게 올리면, 무게가 100, 지금 보이는 게 100, 한 40, 50g이에요. 예. 그니까, 250g, 300g을 신다가 이 제품을 신으면 굉장히 가볍다고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데, 가볍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들이 뭐였냐면, 이 껍데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축가가. 껍데기 말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덜을 들면 어느 쪽이 무겁냐? 이쪽이 약간 더 무거운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예.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로 가면 그 차이가 없어지는데, 그 차이가 왜 없어지느냐? 신발이 밀착시킨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g 차 내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게를 딱 재면 아 이게 되게 가볍네 이렇게 느끼는데. 근데 그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신발을 던져주고 하면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축구화를 신다가 패딩되어 있는 축구화, 이 축구화를 신으면 이 자체는 경량화 모델로 설계가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 가볍다고 느끼죠. 그러나 실제로는 무게차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실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뭐였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벼운 축구화가 축구가 잘 된다. 근데 축구가 잘 되는 거는 무게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터치감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터드의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신발의 무게 영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댓글 달아주셨던 그 페노맨님께서는 본인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축구를 뭐 한 몇십 킬로 지금까지 신어보셨나 봐요. 특히 이제 풋살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결국 뭐였냐면 처음에 논의의 스타트는 무게가 중요하다는 거였지만 나중에 이분이 댓글 상에서 저한테 그 얘기하셨던 거는 뭐냐면 신발의 아웃솔 플레이트, TFI에 그때의 무게 배분율을 본인도 느낀다는 거예요. 10g, 20g 차이를.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느낀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느낀다고 분명히 느낀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본인이 느끼는 거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무게 밸런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냐는 거가 하나가 의문이 따르고, 두 번째는 정말 10g 차이를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느끼냐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비교한 모델이 예를 들면 똑같은 모델에서 무게를 줄인 모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모델, 서로 다른 두 가지 모델의 무게 배분 구조, 그러니까 스터드의 구성 방식이나 위치나 뭐 이런 것도 달라지고 조금 달라지니까 어퍼도 달라지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 제품이 나에게 잘 맞다 그리고 그 축구가 신었을 때 축구가 잘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무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내가 잘 되는 쪽이 가벼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내가 이 축구화가 더 좋다고 느꼈는지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운 제품이었다라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느꼈을 때 아웃솔 플레이트의 무게 배분이 본인에게 잘 맞다고 생각했던 모델명을 몇 개를 적어달라,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각 축구화의 무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무게 차이에 따라서 어떤 거는 더 무겁고 어떤 건 약간 가벼울 수, 그러니까 어떤 거는 200g, 어떤 건 210g, 어떤 건 220g일 수 있죠. 근데 각각의 서로 다른 제품이지만 수십 켤레 중에서 그래도 서너 켤레 정도는 본인에게 최적의 만족감을 준 축구화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축구화들의 무게를, 각각 무게를 체크해보라 이거죠. 가장 가벼운 축구화가 가장 좋았는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만약에 그게 성립, 가장 가벼운 축구화가 가장 만족감이 높고 가장 경기력이 잘 나왔다고 하면
그분한테 그 축구화가 맞는 거지. 가장 가벼운 축구화였기 때문에 그 축구화가 맞는 건 아니죠. 다른 분한테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축구화 무게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의 무게감, 나는 이 축구화의 무게를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개인의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실제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이 본인이 만족한 축구화의 무게, 가장 좋아하는 축구화를 순서대로 놓고 그 순서대로 해서 각각의 무게를 체크를 해봤을 때 과연 가장 가벼웠던 게 가장 좋았느냐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축구화 무게에 관련된 것들은 쉽게 답이 나와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엑스플라이와 만약에 그 네메시스가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축구화의 무게는 비슷해요. 그러나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엑스플라이 무게가 얼마고 네메시스 무게가 얼마고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뉴바란스 442 모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모델에 대한 무게 정보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제품들보다 4,50g이 더 나가는 아스레타 축구화도 똑같이 신고 무게 무거운 축구화를 신었다 그래서 경기력 저하가 있는 게 아니라 TFR을 신음으로써 볼 다루는 데 더 유리한 점들을 더 느껴요. 베네핏 같은 것들은. TFR에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베네핏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FG는 FG대로 그 다음에 네메시스 AG는 AG대로 각각의 축구화의 특유한 구조적 차이, 소재 차이, 어퍼의 차이, 라스트의 차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축구화의 무게가 좀 브랜드마다 그 모델마다 달라지고 그 달라진 모델마다 각각의 전달해주는 착화감은 다르고 실제 느낌이 다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잘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테 같은 걸 신거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이스를 신거나 하면 전혀 축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발이 안 맞으니까. 간단하죠. 예. 네. 근데 엑스플라이를 신거나 뉴발란스 442를 신거나 그 다음에 네메시스를 신으면 축구를 잘 돼요. 아스레타 신으면 축구가 잘 돼요. 이유는 무게가 가벼워서가 제가 무게가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게는 사실은 상관이 없고 축구화가 개인에게 전달해주는 느낌 그거를 어떤 분들은 무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착화감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게나 착화감이나 그거는 개인의 느끼는 특유의 감각의 영역이에요. 제한된 경험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나온 축구화를 다 신고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게를. 그죠? 그 다음 무게를 일일이 재가면서 축구화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게 축구화 한 다음에 우리가 칼로리 소모량은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칼로리 소모량은 운동량과 관련된 거, 축구화랑 관련된 거 아니어서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데 댓글을 다시는 분들 대부분 99% 아니면 사실은 100%가 자기가 축구화를 신어서 가벼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얻은 느낀 것들은 데이터로 수치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도. 전부 다 예측이에요. 본인들 알고 있는 무게가 가벼웠으니까 예를 들면 순발력 차이가 있지 않냐? 전혀 안 나타나죠. 순발력 차이가. 예. 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는 예를. 축구화 무게가 예를 들면 100g이 줄어들어서 다른 사람도 순발력 차이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몸에 컴프레션 핏 같은 거를 있는 제품들을 입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초창기 아디다스 테크 핏 같은 거. 그 굵은 우레탄 밴드가 옷에 들어가 있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디다스가 그 테크 핏에 제품을 출시했을 때 했던 게 뭐였냐면 점프력 뭐 0.05% 증가. 그 다음에 순간 어질리티에서 뭐 0.1, 뭐 0.15% 증가.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옷을 다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도 근육을 잡아주고 하는 컴프레션도 다 끼우고, 그래서, 그렇게 옷을 착용한 상태와, 그런 걸 착용하는 상태로 동일한 신발의 무게, 가지고 100m를 재면, 기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0.몇%가 증가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제 생각으로는 기록 차이가 전혀 안 나올 거예요. 차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페노맨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서 스터드의 구조 블레이드 타입과 그 다음에 원형 스터드 상의 차이가 있지 않냐. 근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스터드의 차이가 아니라 무게 차이예요. 무게 차이를 실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블레이드 타입과 원형 스터드의 차이는
분명히 그립 감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퀵 스타트를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를 했다가 멈출 때 블레이드 타입이 좀 더 유리한 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급정거 급상승했던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서 체력이 어느 쪽이 더 많은 체중이 실려서 쏠리는가에 따라서 몸에 부하되는 부가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스터드가 발에 어떤 감을 주고 체력, 신체에 어떤 부가, 그러니까 하중을 부과하느냐를 다루는 거지 신발의 무게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스터드가 블레이드냐 원형이냐 이런 게 아니라 경기에 있어서 신발이 무게를 줄였을 때 100g 정도 내에서 줄였을 때 그 줄인 효과가 실제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는 거고 결론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축구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축구의 무게도 개인들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무게의 축구하더라도 그 축구화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각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받아 수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축구화의 절대 무게가 10g, 20g, 30g, 40g 늘어나는 거에서 사람들의 축구화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가벼운 축구화가 있어서 가장 가벼운 축구화는 나의 경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벼운 축구화를 사야죠. 근데 그렇게 구입한 사람은 없죠. 우리나라에도 없고 지구상에도 없어요. 그런 축구화를 신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지만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축구화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소에서 결정이 나는데 그 요소에서 무게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구매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그 무게차가 여러분들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 뭐가 좌우하느냐? 여러분의 축구 기술이나 여러분의 평소에 훈련된 그 체력, 피지컬적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거고 아무리 가벼운 축구화를 신고 아무리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뭐 블레이드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는 걸 신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경기력에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무게보다도 더 극적인 게 프레데터 같은 거에 돌기일 수 있는데 그건 직접적으로 우리가 딱딱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프레데터의 축구화에도 리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프레데터의 고무 돌기를 못 느끼면 그거는 감각이 마비된 사람이죠. 예. 정상적인 발의 감각을 갖고 있으면 축구화 앞쪽에 러버가 붙어있을 때 러버에 공이 부딪히면 그 부딪히는 느낌을 발이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경계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연히 느껴지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고무 돌기가 발에 느껴진다 그래서 그게 볼의 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프레데터의 돌기는 프릭션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스피드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끼치는 영향 정도가 다른 축구화를 압도를 하지 못하면 아니면 프레데터만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최대 한계치가 다른 축구화들이 도달할 수 없으면 축구화로는 도달할 수 없으면 프레데터가 유의미한 거지만 프레데터의 고무돌기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수호부 최대 각도와 스피드를 동일한 힘을 가하는 조건에 하에서 아니면 힘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다른 축구화로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프레데터 축구화의 고무 돌기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똑같이 지금 우리가 축구화의 그 무게를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논리라고 보는 겁니다. 거의 지금 시간이 이제 꽤 많이 됐네요. 벌써 4시간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그 1차적으로 오해를 했던 거는 마라톤과 축구화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많은 분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고 하는 경기들의 특성 그게 럭비가 됐든 미축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뭐 아이스하키가 됐든 어떤 거든지 신발을 신고 하는 경기에 있어서의 무게 효과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단순히 경기와 경기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각 종목에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작은 무게차.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처럼 되게 무거운 스케이트를 신는 경우는 또 다르겠죠. 예.
그러나 스케이트도 그 무거운 무게상에서 100g 차이는 스케이터 선수들한테 큰 게,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축구화는 절대 무게 자체는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400g 축구화보다는 200g 축구화가 훨씬 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편하죠. 공을 다루는 데서도 이점이 있고. 그러나 보통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의 그 무게 평균 레벨이 200g에서 한 270g, 300g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때 그 축구화를 신었을 때 무게를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실제적으로 무게를 인지한 사람이건 아니건 실제로 경기력에 무게가 줄어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 축구화의 무게 감소에 의해서 경기력 향상으로 우리가 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그 넌슬립 양말에도 저희가 똑같이 옛날에 적용했던 논리들이에요. 네. 제가 그 준비했던 내용 요 잠깐 조금씩 메모했는데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뭐 대강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요 축구와 무게 관련된 거는 요걸로 정리를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주시거나 하면 또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또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는 또 그 그렇게 댓글 달아 주신 분들을 저희가 요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면 라이브로 같이 의견을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와서 같이 방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드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요 무게에 관련해서 사실은 그 무게 민감하시다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카포나 아니면 나이키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무게차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사실 그런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그 우선 카포 동대문 빌딩 4층 5층인가가 이제 그 축구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의 그 커뮤니티 센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뭐 만약에 이 블라인드 테스트에 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완전히 가린 다음에 축구화에 대한 어떤 축구화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딱 앉아 있는 상태에서 축구화를 본인이 신게 하면 본인이 축구화를 신게 되면 그 축구화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전혀 그 축구화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축구화를 사이즈를 그래서 약간 크게 만든 큰 축구화 본인 사이즈가 아닌 걸로 그 서로 다른 무게의 축구화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같은 축구화지만 무게를 서로 달리해서 제공을 해서 그 무게를 분명히 인식을 하는지 무게차를 그러니까 발의 감각으로서 무게차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블라인 테스트 시험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협조를 한번 제가 해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참가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리고 참가자가 있다고 해도 유미한 결론을 우리가 끌어내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 그 피실험자 예, 뭐, 그, 모집단 수를 그래도 한 20명 이상은, 그, 모아야 되는, 해야지, 뭐, 좀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희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협조를 해주신 쪽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공지를 해서, 블라인 테스트에 그 참여하실 분들, 를 뽑은 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무게를 인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축구화의 무게, 축구화의 무게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2편으로 특별히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을 하는 게 힘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말로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게. 네, 댓글을 다는 데요 내용을 댓글로 썼다 그러면 3시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 1시간이면 되니까 훨씬 이게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